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12월의 기도. 새 아침에 밝혀 두었던 작은 소망 그대로 꺼버리지 않게 하여 주소서. 벚꽃 흩날리던 환한 봄날 그 작은 믿음 그대로 붙들게 하여 주소서. 여름날 모래 위에 새겨두었던 약속일지라도 마음의 파도가 밀려와 지워버리지 않게 하소서. 노란 은행잎에 새겨두었던 추억일랑 영원히 제 갈피로 남아있게 하소서. 찬바람 부는 초겨울 따뜻한 손 꼭 잡아보고 싶은 그리운 친구, 힘든 소리 없이 내리는 날에 너무 그리워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작은 등불로도 온선 녹일 수 있듯이 마음의 등불을 항상 밝혀두게 하시고, 삭정의 믿음 되지 아니하고 겨울 지나면 다시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이제 흰눈 소복소복 내려 흰눈 쌓인 고운 언덕 위에 믿음, 소망, 사랑이란 글자 크게 써놓아 눈과 대지에 스며들어 따뜻한 봄날 파란 언덕 위에 믿음, 소망,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작은 소망의 등불 항상 밝혀두게 하시고 믿음으로 붙들고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심은 이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의 씨앗을 심은 이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복을 내려 주옵소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되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나 풍성하고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쓸 수 있는 것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절대로 마르지 않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 나누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재물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항상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을 패하게 하시되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인 앞에 드러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어떤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힐 때, 어떤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할 때 오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논리학에 피장파장의 오류란 것이 있습니다. 이솝 우화집에 있는 개 이야기가 바로 피장파장 오류의 한 예입니다. 타이르는 어미개에게 아들개가 반박하는 대화 내용이 바로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어미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 기어다닐 때 옆으로 기어다니면 안 된다. 또 옆 배를 축축한 바위에 비벼대면 안 된다. 그러자 아들은 어미에게 대꾸합니다. 엄마도 옆으로 기어다니잖아요. 엄마도 반듯하게 못 기어다니잖아요. 엄마가 나를 가르치려면 엄마부터 옆으로 기어다니지 말고 똑바로 기어다니세요. 이러한 예는 가정에서는 물론 사회생활 모든 영역에서 흔히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을 경우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너는 나보다 더 할 걸?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나 잘하세요. 자네 주일은 놀러 가지 말고 예배 좀 잘 드리게. 이렇게 권면하는 친구에게 사돈 낱말하지 말어. 자네도 지난주일 예배 빼먹고 결혼식장에 갔었으면서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네 라고 반박하는 것이 곧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주일 예배 빠진 것은 친구가 결혼식장에 가느라 지난주일 예배 빠진 것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빠진 것은 나의 잘못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약점이나 잘못을 찾아 그것으로 항의하거나 반박하면 자기의 잘못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잘못이 드러날 경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공개하는 것으로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시키려 합니다. 더 심한 경우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더 크게 확대하거나 알림으로 소란하기 하여 자기의 잘못을 덮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다고 내 죄가 정당화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떠한 잘못이든 그것이 크든 작든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률처럼 유행되는 풍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어긋난 행동을 하면 그것을 죄로 여길 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3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을 죄짓는 다른 사람 특히 세리와 비교하여 훨씬 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나 선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들추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잘못된 언행심사가 죄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자신이 죄인이라고 회귀하는 행위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문제를 들추어내어 그것으로 자기가 지은 죄를 정당화시키려 한다면 너나 나나 똑같다는 피장파장의 논리에 빠진 채 회개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혼돈에 빠진 채 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죄가 나 자신의 잘못이나 나의 죄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님을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위가 나의 저지른 죄가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 정당화되는 법은 하나님의 말씀엔 없습니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여 올 경우 상대의 약점을 잡아 너나 나나 똑같다는 논리를 전개하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논리는 군중들을 속여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의로운 척, 착한 척, 진실한 척하여 세력을 규합하려는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궤변입니다. 또한 상대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다는 착각은 명백한 논리의 오류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나 다른 사람들의 잘못하는 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는 궤변을 늘어놓기보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나보다 더 많이 훔치고 악하고 거짓되게 산 사람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난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잘못하는 사람, 죄 짓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해서 나의 잘못이나 나의 죄가 없는 것으로 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죄라 여기며 자기의 죄 때문에 손해를 본 사람,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냐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의하여 나의 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피장파장의 논리에 빠져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반드시 망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합리화시킨다거나 선하고 의로운 인간의 행위로 대체시킬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망각하거나 모른 척하고 덮어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해결이 늦어질수록 손해를 봅니다. 지은 죄는 속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들,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 그들과 비교하면서 내 죄를 정당화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신승리하지 마시고 양심에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십시오. 이제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피장파장의 오류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마십시오.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방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리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픈 곳에 믿음의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간절히 원하오니 병든 몸과 병든 마음을 깨끗이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믿음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 하늘에 계신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Pois Ele minha alma salvou, também meus pecados tomou sobre si na cruz quando me resgatou. Na rocha eterna firmado estou eu.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no manto céu, velando-me com sua mão, velando-me com sua mão. As bênçãos do céu desfrutando estou em Cristo, o Filho de Deus. Alegre eu vivo e ando na luz, prossigo na senda do céu. Na firmado estou eu e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no manto céu, velando-me com sua que eu tive, Jesus as tomou, agora liberto estou. A graça me basta que Cristo me deu, assim para o céu presto eu vou. Na rocha eterna firmado estou eu e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no manto céu, velando-me com sua glória eu entoarei aquele que por mim morreu. Na rocha eterna firmado estou eu e tenho a salvação. Me esconde Jesus Cristo
공수